예전만큼은 아니어도 학창시절 추억에서 제법 비중을 차지하는 게 중고등학교 축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미에선 이례적으로 초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준비한 축제가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고은찬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합니다. 학생들이 쇼핑하고 있는 이곳 구미 왕산초등학교입니다. 장난감부터 인형, 연예인 포토카드까지 다양한 물품들을 사고 있는데요. 구미 왕산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직접적인 체험 학습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행사입니다. 올해 제1회 구미 왕산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축제를 기획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좋아하는 내용으로 행사를 기획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 오케스트라 공연과 장기자랑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음악적인 재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나바다 활동과 체험 부스 운영으로 다양한 체험과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아니 학교 행사를 너무 크게 해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이 축제가 계속 이어져 나가서 밑에 후배들도 이 축제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로 행사는 더욱 능동적이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단체 활동으로 공동체 의식과 바른 인성을 함양하게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아나바다 나눔 장터로 인해서 아이들이 경제 교육도 하고 자원 재활용의 가치도 알게 하여서 요 수익금으로 저희가 구미시 관내의 취약계층에게 소중하게 나눠서 쓸 예정입니다. 여러 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인상을 채택하는 구미 왕산초등학교에서 MBC 청소년 기자 고은찬입니다.